아,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어저께 핸드폰 케이스 얘기했었죠. 그 지금 케이스가 반갈됐잖아요. 반갈돼서 케이스가 원래 이제 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있는데 뒤에 색칠했다고. 아까 집에 있다가 심심해갖고 집에 아세톤이 있어요. 예. 유성매직 지우는 데는 아세톤이 왔다라고 하더라고. 집에 아세톤 있어갖고 아세톤 한 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구니에다 아세톤 좀 붓고 이거 뜯어갖고 안에다 담갔어. 왜냐면 이게 뭐 솜에 묻혀갖고 해봤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색칠을 한 거라서.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쪼글쪼글쪼글해지더니 무슨 진짜 뭐 화학 반응 일어난 것처럼 녹아버리더라고, 아세톤에 이 케이스가. 그래갖고 다시 샀어요. 돈 아까워 죽겠네. 예. 버렸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반갈됐음. 별개 뻘짓거리 다한 거죠. 근데 나는 이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케이스 색깔이 애초에 좀 이쁜 회색이었어. 지금 봐봐, 여러분들. 또 샀잖아. 22,900원짜리 요 케이스를 지금 두 개를 샀잖아. 하나는 날려먹고. 뭐야, 뭐야, 이게 정말. 아. 요거거든요? 요건데. 아니, 회색이 회색같이 안 생겼다니까? 이게 색깔이 좀 모니터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검은색은 뭔가 지겨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저기 한 거지.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 이제 좀 재방송이긴 한데. 회색이 그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회색이 아니었어. 그래서 결국은 또 샀어요. 예. 또 샀음. 에휴,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간발의 센파이가 뭐예요? 간발의 센파이. 저 진짜 그 인방 유행하고 있는 뭐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예, 뭐킥 드럼 베이스니 뭐니 이런 거. 예, 잘 몰라요. 요기요 겁나 많이 시켰죠. 배민은 손절이라니까? 요기 패스가 있는데 굳이 배민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배민은 바보야. 요기요에서 이렇게 고객 빼가고 있는데 지금 배민 패스 이런 거 도입 안 하고 있으니까 바보 아님?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도입할 것 같은데. 한 나온 지 한참 됐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고. 배민 손절. 아, 요기요가 배민 인수한 지 한참, 아, 그, 배민 요기요 인수한 지 한참 됐어? 아유, 이런 소식들을 어떻게들 다들 알고 있는 거야. 진짜 똑똑하네. 아니, 다들 최종 학력이 고졸 아니에요? 어? 나랑 다를 바 없는 고졸들 아니에요? 다들 똑똑하냐? 되게 아는 게 많네. 나보다 더 아니까 짜증나네. 똑똑한 청년들. 그렇구만. 아, 무튼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저, 뭐야, 내가 저 오랜만에 기영이 숯불 치킨 시켰으니까, 그거 야무지게 먹는 거 보시고요. 그러고 이제 또 카페 슥 보고요. 그러고 나서 뭐, 게임 방송, 뭐 넘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예. 진짜 방송에서 할 종합 게임 찾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유튜브에서
그 종합 게임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 그분들이 최근에 이제 스팀 종합 게임 동향을 좀 살폈어요. 그래도 별로 하고 싶은 게임 별로 없더라고. 근데 뭐 내가 뭐 이제 토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쌈 바닥 안 드신다면서 기영이 외식했어요. 외식하셨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사람이 어떻게 나 앞으로 라면 안 먹어. 한다고 라면 안 먹어요? 먹잖아요. 예. 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냥 코려려니 하세요. 맞아요. 코려려니 하세요. 코려려니. 아, 저희 집에 지금 청소기가 없는데 아무리 핫딜을 들여다봐도 이 무선 청소기가 이제 진짜 아, 무선 청소기래. 로봇 청소기 이제 무선 청소기 다들 집에 다 하나씩들 있으시잖아요. 무선 청소기 다음으로 이제 세대가 이제 로봇 청소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가 요즘 어마어마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동그랗게 생겨갖고 그냥 그 청소 쟤네들이 뭐 하겠어 하는데 이제는 로봇 청소기가 만족도가 예전에 한40% 됐었다. 근데 지금은 80%, 85%, 95% 사고 나서 사기 전에, 아, 이돈 들여서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했었다. 라면, 쓰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플러스, 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할 정도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글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죠.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두 가지 브랜드더라고요. 로보락이랑 이 드리미. 예. 두 회사인데 둘다 가격대가 100 사악합니다. 정가, 소비자 판매 정가 그냥 지금 치면은 150만 원, 160만 원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가끔씩 뜨는 그런 핫딜 예. 뜨면은 한 137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안 떠가지고 죽겠습니다. 빨리 로봇 청소기를 사야 될 텐데. 미쳤어요. 동그란 애가 이 물걸레 청소도 하는데 거기다가 예전에는 그냥 물걸레 청소 가지고 끌어당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푹 이제 그 무게감으로 확 눌러요. 눌러가지고 책상도 우리가 그냥 물티슈로 닦을 때 그냥 이렇게 닦으면 그냥 닦이는 이 많으니 그냥 물만 묻히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게감을 누르고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닦는 거지. 응? 사람이 힘주고 이렇게 물걸레질 하듯이. 그걸 로봇 청소기가 한다니까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집에 카페트 같은 거 있으면은 가다가 지가 걸려가지고 못 가요. 근데 지가 뛰어요. 물걸레를 뛰어갖고. 아, 앞에 카페 한 1cm 정도의 그 카페트가 있네. 뛰어가지고 가요. 거기 카페트는 카페트 청소할 거를 청소하고 그만큼 인공지능이 많이 좋아져서 되게 청소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사악하죠. 130만 원대인데 요거를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핫딜이 너무 안 떠가지고 사서 이제 아예 그냥 자기가 물걸레까지 싹다 빨고 예. 물만 채워주면 끝나. 이제 그런 시대에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청소 싹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청소가 잘돼 있어야 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뭐 미소에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쓰는데, 이제 처음엔 잘해주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면은 올수록 계속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대충 하고 가고 사람보다 기계가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줌마를 안 쓰고 로봇 청소기 돌리려고요. 예.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세아랑 랄프랑 나랑 셋이서 각자 좀어야 대청소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 한번 하고
그러면 이 집이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안 물어보셨다고요? 뭐 핫딜의 늪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예, 청소기 아주머니 안 불러요. 아, 청소기 아주머니래. 청소기 아주머니. 사람을 청소기로 생각하는 건가? 아니죠. 말이 잘못 나온 거죠. 예. 뒤엔 제 매니저예요. 예. 이제 청소기를 로봇 청소기를 사고 이제 서브로 쓸만한 무선 청소기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청소 관련돼 있는 이 가전 제품은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머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주머니가 5만 원에 3시간으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뭐 여기 이거 여기 있다 이거 저기 있다 알려드려도 자꾸 물어보시고,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자주 오시는데 그러면은 좀 제 입장에서도 제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아까도? 내가 싫어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내가 싫어하는 거, 했던 말 또 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게 만드는 게 난 제일 싫어 세상에서. 그것도 이제 빈도수가 늘어나면 사실 짜증나죠. 저도 사람인데. 구글에 핫딜 쳐갖고 나오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 이제 뭐 사고 그러죠. 오늘 내가 오늘 진짜 할 게임을 내가 진짜 정해야 되는데 아까 유튜브 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예. 유명한 스트리머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트위치에서도 완전 그 좀 핫고 종합 게임 영상 방송 진짜 자주 하는데 정말 몇 안 보는 그런 학고 이제 스트리머가 종합 게임을 하는 그 저 스펙트럼 얼마나 넓은지를 보고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참고해가지고 내가 오늘 할 게임을 좀 정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좀 보고 있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별로 하고 싶은 게임이 없어서. 근데 내가 방송에서 스팀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저 종게임하는 사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있으면은 뭔가 바이럴 같고 관련도 없는 사람을 왜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얼굴 비춰가지고 코묻게 만들지? 할 수 있잖아.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게임 찾는 것도 방송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방송 외적으로 좀 찾아놓고 오늘 할 게임에 대해서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리설 컴퍼니는 사실 재미없어요. 네. 그래픽도 그렇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냥 그러니까 그거 대화 게임이야. 대화 게임.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공방 들어가도 다 영어권 사람들이라서 재미가 없죠. 제가 쓰는 방송에서 쓰는 이 마이크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도 중요한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물려넣는 시퀀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큐베이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런 세팅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그냥 하지 마세요. 돈 많이 깨져요. 이 정도 음질 나오게 하려면. 예. 하지 마세요 그냥.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엄청 소리 좋잖아요, 그죠? 예. 네. 세세하게 들리잖아요. 빵키 뭐지?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러는데 약발방은 더 이상 절대 볼 수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좀 그거를 하면 자꾸 빵키 뭐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윤이 어서 와. 재윤이가 좀 바빴나 보네. 새해 복 너도 많이 받고 재윤아. 이제 내가 어제부터 해갖고 어제 기점으로 방송 이제 진짜 열심히 하기로 했거든. 자주 온나? 약발방 뭐 좋죠. 아 약발충이라니. 약발방 내가 사랑받는 그 내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걸 너무 이제 막 과거의 나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서 안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해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해드리는데 이제 토크온이 올해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고여가지고 거기도. 저 인간관계 포기했어요. 예, 저는 좀 뭔가 좀 그러면 안 됐는데 인간관계를 좀 많이 포기했습니다. BJ들 뭐 같이 방송했던 뭐 코순이가 됐건 누가 됐건 다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잠수를 타고 예, 전화도 안 받고 콜백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사 뭐 안부 이런 것도 그냥 다 예, 안 읽는 상태로 그냥 뒀습니다. 인간관계 포기해버렸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뭔가 제가 뭐 합방을 하거나 뭔가 방송에서 이제 나 혼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앵글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거를 보려면 저는 아무래도 제 스스로 코트 유니버스를 만들어야 돼요. 예. 코트 유니버스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들려면 그게 그렇게 되려면 일단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요. 저부터 예, 좀 잘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뭐 유니버스를 만들든지 해야죠. 기존의 BJ들로 안 할 거예요. 예. 기존의 BJ들로 안 할 거고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좀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봐봤습니다, 여러분들. 밥이 왔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 자. 내가 넘어가 하면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 시간도 제한 시간이 있어. 넘어가. 그만. 아니 생각해봐. 일단 내가 너무 방송을 작년에 이제 한 4분기 자체를 던졌잖아. 형님 약발방 풍 미션은 따로 안 받는 거죠? 약발방을 1년에 한 번씩 할 거라니까요, 렁님. 제 생일날 할게요. 약발방은 1년에 한 번씩. 네. 이제 모르는 타인이랑 대화 막 이어나가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1년에 한 번씩 할게요.
빵키 뭐지? 알겠습니다 형님. 저 근데 형님과 10대 있는데 언제든 쓸 수 있는 거 맞죠? 작년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죠. 올해는 이제 올해 그거라서 못 쓰죠. 그리고 작년 거를 이제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하자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아니 뭐 이렇게 민망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시간이 너무 지났잖아. 너무 늦었잖아. 서운해하지 말고. 아니 그 누구도 빵키 뭐지? 형님이 휴방 때리고 잠수 타셨는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나한테 식대 하자는 얘기 안 했는데 된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이 고지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거를 가지고 뭐 이게 그 해를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못한다라고 이제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비호감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예. 그러면 제가 할게요. 원하시면은 말씀을 하시고, 예. 뭐, 밥 한 끼 먹죠. 밥도 드릴까요? 밥 뭐 먹죠. 예. 뭐, 못 쓴 거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받은 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죠. 근데 속마음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BJ로서 이제 그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속마음은 저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남자가 됐거나 여자가 됐거나 내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그냥 그 있는 저 매일같이 얼굴 보는 저 랄프 세아 말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없는 걸러지고 걸러진데 주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 지금은 내가 좀 그래. 잘 보이네. 지금은 내가 좀 그렇다. 식대 말고 다른 걸로 합의 보자고.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그만 넘어가자. 야 오랜만에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을 먹네요. 싼 바닥을 제가 안 먹겠다 그랬는데 또 먹게 되네요. 기영이 두 마리는 초창기 때, 그러니까 내 녹화. 자, 오늘 그 준비한 먹방은 기영이 치킨입니다. 싼 바닥 안 먹겠다고 방송에서 호언장담했는데 왜 싼 바닥을 먹느냐? 최근에 이제 굽내에서 저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새벽 4시 좀 넘어가지고 시켰는데, 반죽이 씹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리를 잘못한 그 굽내 사장님 때문에, 마음이 토라져서, 이렇게 싼 바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지키 말 내뱉고 나 다시는 뭐 치킨 안 먹어 해놓고 또 먹게 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리뷰 이벤트는 네, 이 넓적 만두입니다. 넓적 만두 내장인데요. 요거 이 양념 싼 바닥 요거 기영이 요 양념에다가 싸가지고 먹으면.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10대 유효한 걸로 알고 연락드리고 한번 시원하게 모시겠습니다. 시원하게 모신다라는 의미가 저를 좀 좋은 곳에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약간 좀 그 느낌 들지 않아요? 퀘사디아 약간 좀 그 좀 이렇게 좀 싸가지고 먹는 약간 그런 그
난에다가 싸서 먹는 그런 느낌? 네. 자.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키 뭐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형님. 좋은 국무시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외노자님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사실 기영이가 잘 된 거는 요게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요거 마늘 후레이크. 이거 약간 그 액화질소 같은데 마늘 넣어가지고 완전 바싹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특이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싹. 아, 음식을 건조시킨 건가요? 맛있게 드세요, 포함. 감사합니다. 이거 기영이 치킨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뭔가 치킨 먹느라 배불러갖고 나중에 이거 남기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요 라면 끓여 드실 때 한 줌 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국물 먹으면서 마늘 향이 쫙 라면에 퍼지거든요. 괜찮아요. 꿀팁입니다. 기영이 치킨 다 좋은데 역시 브라질 닭이라서 그래서 브라질 닭이라 그래서 이 어쨌건 이 브라질 닭 냉동 닭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그게 있어요. 근데 조리를 워낙 잘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잘 잡아뒀거든요. 근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이 이렇게 좀 골든타임. 얘가 식잖아요. 식은 상태에서 먹으면 닭비린내 확 나요. 그래서 따뜻할 때 먹는 게 중요하다. 국내산 닭이랑 차이점은 그거고 그래서 제가 쌈바 닭을 원래 안 먹었던 거예요. 이 밥은 제가 최근에 다들 이제 뭐 30대고 그러면은 건강관리 해야 되잖아요. 어? 와, 우리 고준이가 맛있게 드세요 용대요 하면서 천사게. 와, 우리 고준이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관리 이제 하셔야 되니까 백미보다는 현미고, 현미보다는 통곡물이에요. 귀리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통곡물 밥이에요. 통곡물 밥 치면은 나와. 닭집을 4년 하셨는데 진짜 예리하시네요. 일반 손님들은 모르던데. 에이, 전 알죠. 제가 얼마나 빠꼼인데. 제가 닭틀러예요, 닭틀러. 요 납작만두 리뷰 서비스로 준 거에다가 이거 양념 이거 싸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아, 뛰죠. 조명 100만원짜리에요. 나노리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모양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뭐 계속 갖다 붙여가지고 모양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죠. 한 조각에 이렇게 피자 한 조각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에 튀긴 것도 좋은데 이렇게 구운 게 확실히 건강에 조금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맛있네요. 진짜로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기영이 치킨 시키면 이제 주는 이 동그란 이 도넛 모양의 떡이 있어요. 떡. 요것도 맛있어요. 잘 만들긴 했어. 워낙 여기저기 바이럴을 해줘서 그러지. 잘 만들긴 했어. 자, 요거 랄프가 한 입 먹어봐야겠다. 일로 오거라. 요렇게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 요거 납작만두에다가 양념 기영이 요대로 들어가. 먹어봐. 맛있지? 맛있다. 아니 저는 애들 잘 챙겨요. 아까도 방송에 같이 밥 먹었어요? 제가 왜 그러니까 저희 집에 비만인이 왜 나밖에 없냐? 활동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엄청 먹어요. 자주 먹고 찔 수밖에 없죠. 아, 초점 좀 나갔어요? 됐어요? 이게 브라질 닭 순살이지만 엉치살 뻑뻑해요. 아무리 닭다리살이지만 역시 쌈바닥은 뻑뻑합니다. 역시 쌈바닥은 뻑뻑해요.
하여간에 기영이는 조리를 되게 잘했어. 이거 국내 산다고 그랬으면은 이 기영이 치킨의 조리법으로 국내산 신선한 정육 순살 닭다리살로 엉치살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아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힐 거야. 근데 단가가 안 맞겠죠? 돈 많이 벌려면 브라질산 닭 써야겠죠? 어쩔 수 없죠. 제가 좀 맛있게 먹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복스럽게 잘 먹는데요. 소스에다가 듬뿍 찍었습니다. 순살은 돈을 왜 더 받냐면 살이 더 많아서 중량 대비 뼈보다 살이 더 차지하는 게 더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우리가 킹크랩이니 랍스타니 그런 거 먹어도 살 수요를 따지잖아요. 뭐 러시아산 킹크랩 먹어도 블루 킹크랩 살 수율이 75%. 근데 뭐 어디 다른 그 킹크랩은 살 수율이 막 80%, 90%, 85% 막 이래버리면 다르긴 하니까. 전 여러분들 진짜 이 통국물밥 저는 딱 제 입에 잘 맞아서 다행이에요. 귀리랑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국물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식감이 재밌어. 귀리가 당뇨 조심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중요하죠. 네. 제로 아닙니까? 제로. 담배도 끊고 술도 잘 안 먹고 뭐 밥도 되도록이면 이런 탄수화물보다는 이제 좀 식이섬유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먹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다 보면 좀 그래도 좀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는 것보다 좀 덜 나빠지겠죠? 좀 저는 건강해지는 건 안 바래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하려고요. 통풍, 당뇨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로 다들 어리셔서 별로 건강에 대한 생각이 없어. 다들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리셔갖고 그죠? 아, 지금부터 챙기려고요. 아, 여러분들 같으면은 20대 절반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보내고 방송 횟수를 이제 인생의 3분의 1을 방송에다가 갈아 넣는데 자꾸 재산을 축적하고 그랬는데 이제 성인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진짜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죽으면 귀신 될 거예요. 귀신. 귀신 될 거야. 아, 한이 많죠, 그러면. 빨리 죽으면 한이 많을 수밖에 없어. 뭐 솔직히 내가 이악 물고 악착같이 존나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아, 빨리 죽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 아, 전 제 재산 다 쓰고 죽을 거예요. 기영이 폼 미치긴 했다. 근데 브라질 닭으로 이렇게 맛있게 만드냐? 맞죠? 아, 저 살 많이 쪘어요. 바이크 타고 안 돌아다니니까 살 쪘어요. 집만 있으니까. 와. 여러분, 제가 얼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거를 그걸 측정하는 거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한 행동 중에 제일 쓸모없는 행동이었을 거야. 맞죠? 너무 쓸모없는 행동이야. 그냥 하지 마. 생각 자체를. 근데 사람이 웃긴 게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게 된다? 그 뇌의 과학이었나? 예전에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네, 뇌가.
랄프야. 호두 한 줌만 갖고 와봐라. 이거 마늘 그 기영이 치킨에서 시키면 항상 주는 이 마늘 후레이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가져가시죠. 이번에 핫딜로 산 호두입니다. 응? 아이고 호두. 어떻게 이 실한 호두가 1kg에 7,600원밖에 안 하죠? 호두 가성비 미친 듯. 뭐 하려고 호두를 지금 가지고 왔냐? 이 양념 소스에 호두를 떨고요. 호두를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저 약간 그 닭강정처럼 해가지고 요거 호두랑 닭이랑 이 파랑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라이플 와 봐봐. 요걸 이렇게 해갖고 어 자 간다. 아 호두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식감과 고소함과 이 호두 안에 들어있는 이 바다 같은 뭔가 그런 풍미가 척 퍼지면서 개맛있네. 이 닭강정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아요 닭강정 여러분들? 아 개같네 이거. 아니 이거 그 호두 사이에 닭을 넣어갖고, 아 한 개로는 못 느껴. 오케이 됐어. 제대로 잡았어. 먹어봐. 어. 잘 어울리지. 신메뉴 출시해야겠다. 신메뉴 출시해야겠지. 아 이거 호두 치킨 이거 지금 미쳤네 이거. 이 견과류랑 사실 이제 닭 그 저 양념 메뉴랑 이 양념 마, 그 소스랑 잘 맞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엄대엄이야. 고추 바사삭이랑 기영이 숯불이랑 엄대엄이네. 맛있네요. 내가 한 마리를 다 먹다니. 옆에 치워라. 이거 먹을래? 맛있다.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외노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잘 먹었다. 커피 하나만. 이걸 이제 좀 아메리카노로 싹 씻으면 완벽한, 예, 한 끼였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먹었는지 어쨌는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왜지? 혈압이 오르, 아니 혈압이 아니라 뭐 당이 오르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씨, 왜 이러지? 당 올라서 그런가? 마이크 위치 조금만. 어. 계속 떨리네. 고정 왔다 갔다. 고정 아래. 어. 아유, 잘 먹었어요. 이제 저 카페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시간이 근데 되게 얼마 안 지났네. 방송 긴지 2시간밖에 안 됐네.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많은 걸 한 듯. 엑셀 방송 그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타비제이 그리고 저 뭐 이제 제 방송의 울타리 건너 다른 이야기 외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메리카노 또 먹으니까 또 좋네요. 네, 완벽한 한 끼였다 진짜. 맛있긴 해. 치킨이라는 게, 그쵸? 아이고, 우리 사이다가 또 119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어, 이 짤 존잘이에요? 저 아까 방송 대기하면 좀 지겨워가지고 그냥 찍은 건데 감사합니다. 근데 기본 보정이 들어간 거죠? 제가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는 못하고 뭐 피부 좀 하고 턱 좀 깎고 뭐 이런 거 어느 정도는 다들 넣어놓잖아요. 눈 크기 좀 키우고. 예, 그 세팅되어 있는 그 값으로 갤럭시로 찍은 거예요. 예. 다 했나요? 수동으로 만지는 거는 안 했으니까 남들 다 하는 정도로 했으니까.
근데 오늘 좀 과식한 것 같습니다. 예, 심장이 많이 뛰네요. 오늘 좀 과식 많이 한 것 같아. 아,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앞으로. 조금 소식하고 그래야겠다. 이 심장이 뛰니까, 예, 막 손이 떨릴라 그러네. 새해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뭐 뭔 일 있었나요? 근데 새해 되고 나서 무슨 일 있었나요? 가장 컸던 게 이제 이성균님 뭐 사망 소식 그거 말고 없지 않아요? 아, 그 저 정치적으로는 전혀 아예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메이플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메이플 세대가 아니라서 메이플을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제가 캐치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메이플랜드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이플 세대가 아니죠. 예. 저는 갤러그 세대예요. 갤러그 팩맨 세대예요. 갤러그 팩맨 테트리스 세대. 자, 이제 슬 카페 또 보면서 이제 컨텐츠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나이로선 대빵 아닙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구라까지 마세요. 저 윤석열 나이로 36입니다. 빡세죠, 나이. 근데 저도 방송 시작했을 때는 어렸어요. 24이었습니다. 어쩌다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건지 후회는 없습니다. 즐거웠으면 됐잖아요.